오후에 만나는 살맛 나는 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생생경제 4시 23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루아크 커피가 비싼 이유 알고 계십니까?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장난감, 운동화, 동전, 참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런 키덜트, 어른들이 즐기는 아이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재테크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레고가 금과 은보다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고, 덴마크 말로 잘 놀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놀면서 돈도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재테크 열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정연승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키덜트 키워드가 요즘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트렌드로도 읽히고 있는데 피규어, 네. 블록 장난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요즘 이 키덜트 이렇게 열풍이 높을까요? 일단 키덜트 문화가 근래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특히 이 키덜트 문화가 소비 문화를 넘어서 지금 창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를 넘어 창조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규어나 블록 장난감들이 원래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잘 따라 만드는 것을 넘어서요. 요즘에는 네네. 각종 경진대회에 교구로 사용될 정도로 이 그 키덜트 내에서의 블록 장난감의 그 열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이제 창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네네. 좋아하는 장난감을 산다. 내가 갖고 네. 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자기만의 문화나 그런 밸류 있는 어떤 물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까지 요즘에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한 가격을 주고 산 장난감이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말씀하신 밸류를 네. 갖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자, 이 어른들이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블록 장난감이잖아요. 네. 예. 그 인기라든지 뭐 이 그 인기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이 아닌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블록 장난감 중에 하나가 그 소개해 주신 네네. 레고가 있는데 예예. 그 레고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한 해 동안 그 생산된 그 레고 블럭 있잖아요. 네. 그 블럭의 수가 60억 개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60억 개요. 네. 네. 아 600억 개요. 600억 개. 네. 예, 600억 개인데 이것을 연결하면 지구를 총 24바퀴 도는 엄청난 규모라고 하니까요. 네. 글로벌적인 그 인기가 실감이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언뜻 기사에 보니까 한 2, 30만 원짜리 레고블럭 세트, 어떤 뭐 네. 시리즈겠죠. 뭐 스타워즈 시리즈 이런 것처럼. 예. 그게 뭐 지금 가격은 뭐 상상 못할 가격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게 아이들의 영역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레고는 사실 어릴 때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어른들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왜 이럴까요? 네. 일단은 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측면으로는 그 우수한 캐릭터 컨텐츠가 좀 더 많아졌고 네.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 여건을 가진 성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성인들이 많아졌던 거고요. 네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어른들에 대한 사회적인 경쟁 강도가 심화될수록 이 과거 놀이에 대한 그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높아지거든요. 네네. 이 두 가지 이렇게 보면 양과 음의 조건들이 잘 맞아서 현재 키덜트 문화의 급상승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텔레비전 보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기억나실 텐데요. 네. 이 YG 엔터테인먼트 뭐 유명하죠. 네. 네. 빅뱅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사장 방에 들어가면 사람만한 예. 태권브이가 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진열장에 쫙 장난감들이 있거든요. 그냥 돈 많은 어른들의 별난 취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그것을 좀 넘어서 요즘에는 그런 이제는 별나다라는 느낌보다도 이 사람 그것을 봤을 때 이미지가 아, 이 사람 좀 창의력이 높다 네. 아니면 좀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접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쪽으로 좀 많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변화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좀 무거운 주제는 아니니까 좀 정 박사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레고와 피규어 어떤 거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좋아하는데요. 네네. 그 특히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레고를 좋아했고요. 네네. 요즘에는 피규어를 좋아합니다. 예. 자, 이게 저희가 뭐 인터뷰까지 하게 된 이유가 이게 지금 네. 경제적 가치로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한정판 때문이겠죠. 이게 뭐 계속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면 사실 비싸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한정판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연령별 특성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이 한정판에 대한 수요가 사실 남녀노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얼마 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저도 뉴스를 보아하니 네. 그 모 어린이용 선물이 그 품절되고 이게 어떤 매장을 가면은 또 옆에 붙이는 예, 가격으로 맞습니다. 팔린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더라도 남녀노소 더 갖고 싶은 손에 갖기 어려운 것으로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지갑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뭐 부모님과 할아버지 지갑에서 나왔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나이대 따라 한정판에 대한 뭐 욕구랄까요? 구매 네. 행태 같은 게 좀 더 다를까요? 저는 나이에 따라서 특별히 이렇게 달라진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것을 실제로 구입을 하느냐, 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느냐에 대한 그 구매 패턴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한정판 제품이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테크적인 요소가 있다. 야, 네. 이거 사두면 나중에 얼마 될 것이다. 그 네. 예를 들어보니까요. 네. 뭐 우리가 아는 그 신발 브랜드, 세계적으로 네. 많이 유명한 그 이렇게 낫 모양처럼 생긴 네. 그 신발 네. 브랜드가 20만 원짜리 운동화가 지금 현재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이게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눈이 동그래지실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운동화를 샀는데 10배 값이 뛰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네, 네. 예. 이 재테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 재테크의 원리는 어디나 좀 동의를 하죠. 한정된 공급을 주고 네. 그 이상의 수요가 계속 붙을 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요. 네네. 그 저희가 보는 건 그 레테크라고 하죠. 네네. 레테크는 레고랑 재테크의 합성어인데. 네네. 이 레고가 그 매년 그 모듈러라는 부동산 상품을 한 개씩 출시를 합니다. 네. 이게 부동산 카페 같은 그런 건물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출시를 하는데. 네. 이 제품을 단종하자마자 1.5배에서 2배씩 바로 가격이 증가하거든요. 네, 나오자마자. 네. 그렇죠. 나오자마자 이제 단종되자마자 1.5배에서 2배, 2배 정도가 뛰니까요. 네, 네. 그것을 보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테크가 매력적인 거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뭐 지금 제가 언뜻 듣기에도 결과적으로는 네. 그 회사가 네. 예, 인기 있는 장난감을 자 이거 단종이야 이거 뭐 한정판이야라고 내놓으니 당연히 네. 값은 올라가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뭐 어떤 또 다른 트렌드가 바뀌거나 이를테면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흔히 말해서 300만 원, 400만 원 가던 게 다시 또 떨어지거나 내지는 그 값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부작용 중에 큰 하나의 요인인데 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쟁여놓는다 그러죠. 사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인기 있는 제품이고 어떻게 보면 한정판일수록 그렇게 쟁여놓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급량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 그 취미라든지 선물 목적으로 사려던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전체 시장 측면에서 그 규모가 축소되면 결국에는 그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몇백 배 했던 그런 제품들도 가격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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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정현숙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즐거움에 머물러야지 지나치게 경제적 가치로만 흘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레고가 잘 놀다라는 뜻인 것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네, 4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캠페인 들으시고요. 다음 순서 이어드립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자, 경제에도 주치가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들 또 어려운 부분들 함께 해결해 나갈 텐데요. 오늘 나오신 주치의는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무 이슈와 상담해 주시는데요. 제가 네. 늘 듣다가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예, 요즘 네. 좀 변화의 시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도 변화의 시기죠. 경제도 여러 그렇죠. 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정리정돈 또 가계부 정돈 이런 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사실 이 가계부 하면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예, 엄마들만 쓰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가계부가 우리 집 살림살이를 사는데 이것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마 연초에 가계부 써봐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나 네. 뭐 지금쯤 되면 뭐 언제 그랬냐 아니면 내년엔 또 해봐야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가계부 쓰시는 분들이 한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예, 그렇게 지금 통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가계부가 예결산 그리고 살림살이를 정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되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청취자분들께 선물로도 가계부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록펠러 가문이 쓰던 가계부다. 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가계부 쓰려면 뭐가 들어와야 쓰지. 네. 월급 통장이 나를 스치우는데 가계부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가계부는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쓰는 게 뻔하고 버는 게 뻔하니까 뭐 네. 가계부 써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네. 이런 경험들 한번 하셨을 거예요. 카드 결제일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네,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달 이런 고민들이 그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스쳐 지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 그냥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면 착각, 여러 가지 착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손으로 한번 써서 점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입이나 지출 흐름을 명확하게 숫자로 만들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연봉 6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꽤 많이 받는구나 뭐 아니면 그러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연봉 6천이라고 하더라도 뭐 성과급 다 오는 달, 그다음에 이제 세금 빼고 이런 거 빼면 실제로 뭐 적게 들어오는 달은 한 200, 300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달은 한 600 근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평균 잡아서 한 500만 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지출을 해버리면 네. 1년 10달 중에서 최소한 몇 달간 이제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갑자기 큰돈이 나가게 되면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어디서 빌려서 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마이너스 통장이란 말을 저도 뜨끔했는데요. 네. 자,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쓰는 것, 지출하는 것은 수입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네. 정확한 수입에 대한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역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입 계산할 때, 그러니까 수입 계산하는 경우가 거의 한 가지 경우,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 떼면서 거의 확인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총수입은 그렇게 보죠. 네, 실제 이제 매월 얼마 들어오는지는 월급날이 언제쯤이니까 들어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015년이 며칠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급여 받는 통장에서 1월 달에는 얼마가 들어왔고 2월 달에는 얼마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한 달 그러니까 1년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걸 우선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사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도 신용카드 보통 이제 그 한 사람이 한 네 장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보통 한 최소한 두 장 이상을 쓰시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카드 결제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일 날 금액만 확인하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이제 카드 결제일별로 해서 이번 달은
이 카드 이 카드 합쳐서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지금이라도 좀 비교를 해보시면 네. 올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살았는지 좀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균 넉 장 정도 되는 카드를 사용할 때도 우리는 생각 없이 조금 쓰는 네.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 잘 안 써지는 이유 뭐 알아보신 게 있는데 네. 좀 쓰는 게 좀 뭐랄까요? 불편함이랄까요? 이를테면은 네. 시험 망쳐놓고 성적표 받는 기분.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된 것. 어떻게 좀 예.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뭐 둘 다 불편하죠.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사실 마음이 불편한 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지출 내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많이 쓰지? 그러면서 좀 불편해지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지출 파악을 지금 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정이다. 예, 그리고 가계부를 쓰는 게 내가 지출이 완벽하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내가 계속 지출 관리를 해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시기보다는 아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지? 어떻게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가계부를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좀 대화를 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 개인적인 상담은 아닌데요. 네. 자, 특히 아내가 집에 있고 남편들이 돈을 버는 경우 네. 아내한테 가계부 쓰라 이러면 아내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요. 네, 맞습니다. 살림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나한테 검사하겠다는 거냐. 네, 맞습니다. 또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네. 말 꺼내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점을 같이 발견해 보자라는 네. 재미있는 어떤 뭐랄까요? 진단의 시간으로 마련해 보자.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가계부는 누가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하시는데 네. 사실 간단합니다. 두 분 중에서 쓰시는 분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두 분이 함께 쓰셔야 돼요. 대부분 네네. 이제 외벌이인 경우에는 이제 집에 계시는 아내분이 통상적으로 쓰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남편분께서는 가계부 제대로 쓰느냐 이런 게 마치 이제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들리거든요. 차라리 네. 이것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 어려운 생활 하느라고 힘들었지 한 달에 한 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같이 한번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내분들도 이런 자리에 남편분을 좀 한번 슬쩍 이렇게 네. 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를 하고 이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직장 다니신 분들은 가계부 펼쳐놓고 이 내용을 보면 뭐 수입, 지출, 뭐 네.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복잡해요. 어떻게 네. 써야 되나. 네. 예,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 사실 쓰실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완벽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 수입, 지출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 가계부 쓰면 맨 먼저 하는 게 계정을 막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계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계정을 잡을 때 그냥 밥 먹는 데 들어간 돈, 그러면 식비. 네. 그다음에 집 관리에 들어간 것, 관리비. 이렇게 네. 큰 계정만 좀 공과금, 잡으시고요. 뭐, 예. 그다음에 교통비, 뭐. 예.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잔액을 맞추려는 습관들이 좀 있어요. 네네. 이거 10원 단위가 안 맞네. 100원이 안 맞네. 네네. 이러면서 막 한참 고민하는데 어차피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잔액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맞더라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하루 이틀 너무 바빠서 가게 못 쓰는 날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틀 채운 다음에 써야지 하면서 계속 밀리게 되고 결국 못 쓰게 되니까 그 이틀은 그냥 잊어먹고 예,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꼭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품목과 항목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가계부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결산이라고요. 네, 사실 가계부를 단순하게 그냥 입출금 내역만 기록한다 그러면 영수증 정도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가계부가 우리 가정경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려면 예산, 결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월급이 얼마 들어올 거니까 이 항목, 이 항목, 이 항목에 어떻게 나눠 쓸 것이다. 네. 이렇게 계산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이 항목이 어느 정도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쓴 항목도 있을 거고 이거는 생각보다 지출이 적은 항목도 있을 거고 갑자기 또 항목이 늘어난 것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거 다음 달은 예산을 좀 늘려잡아야겠다. 이거는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챙기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산만 잘 세워놓고 결산 항목별로만 결산을 해버리면 그냥 일주일에 한 5분 정도? 예, 이 정도만 투자하시더라도 충분히 우리 집 한 달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출과 수입의 특이한 점들을 파악하기만 해도
지금처럼 이 마이너스라는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들으셔도 예,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이 때부터 좀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없거든요. 네.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계부수기도 가능할까요? 또 네.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보면 이제 용돈기입장이라는 걸 쓰거든요. 네. 대부분 이걸 숙제처럼 생각해서 쓰고 또 아이들이 좀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럴 때 엄마는 가계부를 쓰고 아이는 용돈기입장을 써서 같은 날 네. 결산을 한번 해보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서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네네.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사실 엄마 아빠가 가계부를 쓰지 않는데 아이한테 용돈기입장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는 온 가족이 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조금 챙겨서 알뜰살뜰하게 해서 조금 더 올해보다는 조금 더 가정경제가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경제 주치 이 재무의 에듀맨이 김준하 팀장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지만 돈을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듀맨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자, 다양한 정보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생생경제 4시 4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보통 유럽은 현금 사용 비중이 높다. 일본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스웨덴만은 예외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이 스웨덴 경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전체 유로존에서 현금이 이제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네. 예, 이것과 비교하면은 좀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7.7%인데, 예, 여기와 비교해도 스웨덴은 낮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스웨덴에서 거래되는 그 현금도 보면 그 현금들의 비율이 전체 한 2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세계 경제 평균이 한 75%인데 거의 뭐 정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스웨덴 사람들이 거의 뭐 현금을 쓰지 않는다고 봐도 그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 실제로 현금을 다니는 사람 들고 다니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대신 그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전자결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심지어 교회에서도 헌금을 낼 때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내는 게 이제 스웨덴의 상황이라고 하고 네.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신용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도 예,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런 변화를 좀 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왜냐하면 모든 거래가 이제 전산에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예, 탈세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뭐 신용카드가 많이 쓰이거나 스마트폰 앱이 많이 쓰이면 이것과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 네. 반대로 이제 현대판 빅브라더라 해서 그 소비자가 무엇을 사는지 이 전산에 일일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감시당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걱정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 뭐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현금 사용이 많아서인데, 네네. 예, 오히려 스웨덴은 정반대의 상황이 나와 있고요. 네. 예, 이 빅데이터들을 또 누가 다 관리할지 좀 궁금해지고 겁나기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맥도날드가 일본 맥도날드 사업을 접는다. 좀 충격인데요. 맥도날드 하면은 뭐 전 세계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많이 나는 게 큰 이유고요. 네. 올해 한 우리 돈으로 26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그 적절 행진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최근 3개월 동안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매출과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 맥도날드가 이제 일본 맥도날드를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1971년에 일본에 처음 들어왔는데 네. 그 이후에 줄곧 유지했던 그 체제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고요. 일본 맥도날드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 소비자 신뢰가 좀 떨어졌던 부분. 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맥도날드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됐고 네. 작년 여름에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고 이런 품질 신뢰의 손상이 좀 이유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패스트푸드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일본 외식 시장의 이제 어떤 변화, 그 저성장과 불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내수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외식 산업 자체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일본 외식 시장이 1997년에 29조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80조 원 규모였는데 네네. 작년에는 230조 원 규모로 20%가량 시장 규모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 외식업계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지만 생존을 위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패스트푸드라 하면 이제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좀 천천히 제대로 먹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외식 산업에 큰 변화가 불어닥치고 있다고요. 예, 이 국내 빅3 피자 회사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소식인데요. 네. 2013년 피자 업계 1위였던 그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사이 매출이 20% 가까이 줄었고요. 네. 10년 전에 연매출 3천억 원을 넘었던 피자헛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10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헛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을 대부분 이제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폐점을 했고 나머지 14개 점포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예정인데요.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013년부터 마르쉐 시즐러가 이제 폐업을 했고 토니 로마스도 작년에 사업을 접었고 또 뭐 베니건스라든가 뭐 TGI 프라이데이 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모두 이제 매장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는 그 이유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너무 흔해졌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양식 이라는 게 이제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네. 너무 많아져서 뭐 피자나 뭐 이런 서양식 음식이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닌 게 이제 된 거고 마찬가지 일본이랑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우리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 한식 뷔페라든가 웰빙 네. 한식들이 이제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 예, 그 자리를 이제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외식 산업 구조 개편 뭐 이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요즘엔 이제 외식보다 아예 뭐 집밥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예, 프로그램도 많아지고요. 예, 방송 TV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아졌고 이게 이제 그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게 되고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 변화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뭐 역시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의미 있는 날 한턱 산다. 이런 네. 느낌이셨을 텐데 이제 그 한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좀 더 바뀌고 있습니다. 자, 중국 다음으로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곳이 베트남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아시아 쪽에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굉장히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얘기들 또 경제 개방 얘기들 들려오고 있죠. 네. 이 중국이 그동안 제조업의 이제 강자였고 지금은 이제 소비 대국으로 변신하고 있고요. 그 말은 이제 제조업이 이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조업이 찾아가는 곳이 이제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시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요즘에는 베트남입니다. 네. 그래서 의류라든가 직물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IT 같은 그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공장까지 베트남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지어놓은 상황이고 이런 점들이 이제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이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4분기 성장률이 무려 7%를 넘는다고 합니다.
연간 성장률이 6.68%.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다른 나라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월등한 그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과거 성장세와 거의 흡사한 정도로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나가고 이제 있는 건데 네. 베트남이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 뭐 우리나라도 많이 가고 있지만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땅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뭐 건물을 산다거나 이런 그 외국인 투자 유치가 늘어나고 있어서 베트남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12월까지 그 베트남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가 한국 돈으로 16조 원 가까이 되고 예. 예, 작년보다 17% 정도 이제 늘어난 거니까 외국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을 찾고 있다는 게 이 수치로 좀 증명이 되는 거고요. 네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뭐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베트남 경제만 홀로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뭐 여기저기에서 베트남이 어떤 높은 교육률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인적 자원의 우수함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좀 우리도 이 물론 우리가 이런 신흥국 중에서는 좀 앞서 있지만 좀 한번 네. 살펴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 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생생경제 오늘 순서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문 열면서 체감온도, 경제의 체감온도 얘기해 드렸는데 조금 따뜻해지셨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